그게 비치거든. 이거 뭐. 세상에 너무 예쁘다. 잠깐만. 뭘 찾으시는 거지? 뭘 찾으시는 거예요? 어? 아, 일몰이 구름 때문에? 네, 구름이 조금 있었어요. 뭐 지금 아메리칸 빌리지 갑시다. 모래도 안 밟아보고. 네. 모래도 안 밟아보고. 아니 여보 여기 도구가 다 봤잖아. 어디 가는 거야 지금은? 어제 비치. 비치? 그러니까 갈 때까지 저한테 지금 어디에 가를 전혀 안 해주고 자기는 그러는 게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해변에 아, 지금 해가 질라 그러니까 저기서 노을 보고 하면 되겠다. 모래사장을 가보자. 서프라이즈로. 네. 와, 여보 저기 좀 봐. 세상이 너무 예쁘다. 와, 예쁘다. 그치? 네. 아, 너무 예뻐. 세상에 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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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너무 예뻐. 제가 뭘 찾으시는데? 여기가 비치거든. 이거 뭐. 세상이 너무 예쁘다. 잠깐만. 뭘 찾으시는 거지? 뭘 찾으시는 거예요? 어? 아, 일몰이 구름 때문에? 네, 구름이 조금 있었어요. 뭐 지금 아메리칸 빌리지 갑시다. 모래도 안 밟아보고? 네. 모래도 안 밟아보고? 아니 여보 여기 도구가 다 봤잖아 비치가 뭘 아니 노을이 온 다음에 여기서 좀 편안하게 아니 공항에 내리자마자 가방 들고 호텔 방금 몇 개 끌고 다니면서 저기 빨리 가자고 뭘 금세 올 것 같지가 않아 여기 좀 이렇게 앉아봐 여기 좀 앉아봐 당신 피곤하지 않아? 아니 앉아봐 아니야, 여기 좀 걷는 게 낫지 그럼 여기 걸어서 이렇게 가자 여기 좀 앉아봐 뭐가 그렇게 급해 이제 노을 곧 지겠구만 세상에 너무 평화롭잖아 아, 저는 진짜 모래사장에 앉아서 그러니까.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그렇죠. 조금 좀 마음에 들었던 것도 좀 이렇게 꺼내놓고 그러고 싶었는데 아유. 고 박사님 입장에서는요 이제 구름 때문에 일몰이 이제 네, 못 보잖아 없으니까. 일몰을 하니까 아 여기는 아니다 다른 장소 아니다. 가자 근데 이제 이혜정 쌤은 또 다른 거죠 여기 그래, 좀 그래. 앉아봐요 여기 좀 앉아봐요 여기 아니 여기 앉을래 아니 그것도 세상 아이고 진짜 모래 아니 앉아서 이렇게 사람도 거니 여유롭게 하는 사람들 3분만 앉아있지 뭐. 뭘 3분이야 3분은. 그 여기 왜 왔는데? 아니 노을도 좀 보고 좀 앉아서 이제 곧 해도 지금 얼마나 좋아 이거 봐. 여보 저 수평선이 얼마나 한가로워. 응? 어떻게 바다가 한가롭냐 계속 파도가 치고 그러는데. 웬일이야. 누구가 달라요.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나 이런 면이 있어 달라냐. 네. 다르세요 두 분이. 저게 문과와 이과의 차이예요. 당신이 노을이 뭔지나 알고. 노을? 노을 해가 지는 거지 석양. 그게 노을이지. 석양에 노을이 깔리잖아. 네. 그러니까 노을이 왜 생기냐고. 해가 지니까 생기지. 아이고 참 유식하다. 저게 그 또 설명 나오신다. 설명. 빛을 비치면서 색깔에 따라서 뭐 달라지잖아. 그 분산이. 그래서 그 왜 달라지는데? 벌건 게 무지개 왜 생기는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. 그래서 그때는 힘들어, 그 벌건 게 보이는 거지. 별 큰 대답도 아니면서. 별 큰 대답도 아니에요. 뭔가 저기 가르쳐 주는 게 힐링인가 봐요. 아니 이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셔서 노을이 왜 생기는지를 네, 본인이 얘기해 주시면. 안 듣고 싶은데. 아유, 이렇게 따가워. 기후 현상이라는 거는 아주. 그냥 노을은 아 해가 떨어지는구나. 오늘도 하루가 다 끝나가는구나. 저게 낙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빛깔을 즐기면 되는 거야. 뭘 그게 해가 이런 현상이 있고 당신 때문에 정말 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돌아버리겠어 나는. 참나. 너무 웃긴다. 아, 양 선생님 말대로 문과와 이과의 차이고 그러니까 이게 MBTI하고 T하고 F의 극단적인 차이 극단적인 맞아. 뭘 그렇게 가르치려고 드는지 써봤는데 가서 저기 가서 뭐 좀 먹고 그러지 나는 여기 중이. 앉아서 석양 구경도 좀 하고 싶다고 저기 해 있나 없나 이제 지잖아요 저 하늘 위에 좀 약간 붉은 물이 오잖아
아 그냥 좀 보자. 그냥 구름이 있으면 어때? 해가 가리면 어때? 해가 곧지면서 좋은 그림을 그려줄 거는 그러니까. 기대 좀 붙여보자. 거의 구름이 쫙 끼어 있는데 무슨 노을이 있어.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난 판단을 했고 또 설명해줬잖아요. 아니다 그랬더니 아 뭐 굳이 뭐 저게 노을 아니냐 그래서 노을도 아닌 것 같고 노을이라고 그러고 좀 바다도 보고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하면 좋잖아. 여기 앉아 쉬러온 거야. 여기 앉아 쉬지 그럼 뭐 조금 앉아있는 것도 좋잖아. 좀 쉬어봐 그럼. 쉰다는 것보다 조금 앉아서 그냥 조금 몇 분이 쉬어보자고. 일어날 거야. 몇 분이 때려날 거야. 아니 시간표 짜서 갈 일이 있냐고. 그러니까 좀 이따 일어나. 그냥 앉아있어. 갑시다. 어? 어머. 어디 가세요? 어디 가? 저 천천히 가면 돼. 천천히. 아, 조금 이따 가지니까 기어이 가지. 천천히 아이고.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아이고 이건 뭐 응? 여행을 왜 오자 그랬어 도대체가. 응? 어? 40년 넘는 세월을 당신만 만나고 살았어. 갑시다. 아유, 진짜 말도 되게도 안 들어. 앉아있기는 뭐 앉아있어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봐. 뭐 해변까지 가까이 가서 이 모래가 좋으네. 아유 당신하고 따라서 오는 게 아니었는데. 뭐 혹시나 했더니 또 역시나 하지 마. 아유. 24시간도 안 돼서 후회였어요. 여기는 이렇게 해서 망하겠구나. 어? 이번엔 방파제를 쓰는 소장이요? 어디? 아니 우리나라는 트라이포드라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알았다고 트라이포드가 나하고 뭔 상관이야. 짜증낸 거야? 아유 신경 쓰게 짜증낸 거 같긴 해. 어지간히 나올 테니까 쫓아와 그럼. 아유 정말. 나올 자 갈 테니까 쫓아오세요. 내가 당신인 줄 알아? 아이고. 아 너무 귀엽다. 아 여기 세상에. 쓰러진 나뭇가지에 해초가 걸렸어 이거. 이거 해초들인가 봐. 아유. 이런 것도 보고 얼마나 편할 것 같다 여기. 해초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주시나? 관심 없는 거 설명 안 하네요. 네.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요. 진짜 웃기네. 어머 세상에. 아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왜 웃기지 이게? 아니 왜 이런 거 좀 봐. 세상에 수세미 같이 생겼어. 아, 응? 여보 저기야 저기에서 가자. 저기 저쪽에 밝게 물 드네 이제. 응? 한 30분만 있으면 저 빠지겠구만. 아니. 태양이 비춰줘야 된다니까. 지금 가려서 없잖아.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. 이게 다 조개 껍데기네. 아, 장난하신다. 장난하지. 그거랑 오랜 손에 군더가 다 늘었어. 난 저게 껍질을 기름. 아니 그걸로 던져 이거 참나. 이거 다 조개야 조개 껍데기. 당신 많이 가져 그거. 던지지도 못하면서. 아니 지금 사랑 싸움 하시는 거야 지금 신혼여행 와서 어떻게? 안 맞았지. 아유. 이게 아메리카나 빌리지래. 아메리카나. 아메리칸 빌리지. 아유, 여기가 그 아메리칸 빌리지야. 아, 아까 그렇게 석양도 못 보게 하고. 아, 여기 빨리 와서 여기의 분위기를 또 느껴야지. 예쁘다. 느끼고 즐기고. 이제 서양 문화하고 여기에 뭐가. 아, 또 역사 설명 시작하시네요. 분위기고. 이게 본래. 미군 기지였었단 말이지. 미군 기지. 이게 이제 아마 도시하고 가까워서 저 전쟁을 하는 게 기지 아니야. 아, 알았어. 그러니까. 아, 이 사람아 이런 데 오면 그런 얘기 좀 들어야지. 아니요, 종일 들어봐, 당신. 뭔데 그런 내 생각도. 아니, 근데 뭐 먹을 건데, 우리 여기서? 그러니까 뭐 드셔야지, 배고픈데. 뭐 먹는 거는 뭐. 모르는 거야. 와서 그래도 이렇게 뭐라도 먹을 거 생각도 안 하고. 어? 여기 사전은 봤는데 먹을 때 무진이 많아. 그러니까 일본 왔으면 먹박이죠. 고 박사님이 또 이렇게 입이 또 짧으시니까 그러니까. 이거에 대해서는 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. 생각 안 하시는 거야. 아메리칸 빌리지 역사만 쭉 알고 계시지? 아니 여기 렌터카 대놓고 다 해놓고 하면서 여기는 안 찾아본 거야? 어, 그렇지. 아 찾아봤는데 아, 답답하다. 많아. 그러니까 가서 그냥 아유, 뭐 진짜 대충 답답하다. 들어가지 뭐.
어우 배고파서 혼났어요. 딸 하루 종일 걷기만 하고. 엄청 배고프셨죠. 비행기에서 기내식 조금 먹고는 그게 다였어요. 어, 그러니까. 가만 있어봐 좀 찾아보자. 예, 맛집 찾으셔야죠. 응, 맛집 찾기야? 응. 맛있는 거 드셔야죠. 아, 이 근처에? 이 근처에 있는 거 그냥 가. 당신 뭐 얘기 나온 거. 음식에 대한 그것도 그쵸. 굉장히 또 관심이 많으신데. 여보, 여기서 조금 걸어가면 여기 그래. 맛집이 있나 봐. 야키니쿠 집인데 우리 거기 갈까? 그래. 거기라도 가자, 그지? 그래, 그래. 야키니쿠. 가자, 가자. 그래, 배고프다. 가자. 조금 걸어가자. 다 먹을 때야, 다. 근데 배가 고프다, 이제 진짜. 다 먹을 때야. 아메리칸 빌리지 프리 와이파이. 세물창고다, 여기. 아니, 와이파이를 보고 왜 갑자기 서시는 거죠? 글자만 있으면 서시는 거 아니에요? 글자만 있으면 그냥 서는 거 아니에요? 저렇게 쓴지도 모르고 저는 갔어요. 아, 고 박사님도 뭐 잠깐만 기다려봐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. 뭐예요 또? 어? 잠깐 기다려. 배고프다고. 잠깐 기다려. 아유, 진짜. 아, 진짜. 미친다, 정말. 중아빠, 얼른 좀 가자. 어, 그래, 그래. 배고프시니까 이제 신경이. 오, 참. 어지간히 좀 해, 어지간히. 아, 그만. 왜 이렇게 말이 많어? 다 와, 다 왔는데. 그만해, 그만해. 밥 먹고 하자는데. 야, 에휴, 정말. 와이파이. 응. 연결했어. 어찌도 못하겠어. 본인 얘기만 하세요. 아, 이거 재밌네, 이거.